안녕하세요, 여러분. 랜디 인사드려요. 랜디 제라뇽. 제가 처음에 이름을 꽃집 사장님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주셨어요. 근데 저꽃 키우시는 꽃님들이 랜디 제라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핑크한 연한 핑크 제 꽃이 피는 아이예요. 제가 지금 물줄 때가 되었는데 물을 안 줬어요. 일부러 분갈이 하고 물 주려고 참았어요. 얘도 이제 또봄 되면 제라늄들은 온도만 맞으면 계속 꽃을 보여준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햇빛 양도 부족하고 또 겨울이면 온도도 많이 낮아지죠. 겨울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래도 저는 모든 식물들을 제가 키우는 모든 식물들을 저 베란다에서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외는 무늬관음죽 서황금이라는 아이만 거실에 있어요. 그리고 나비란 삽목 물꽂이 한 애들, 그 외에는 모든 애들이 다 베란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라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나마 또 다육이들한테 햇빛 좋은 자리 뺏기고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라 사철 꽃을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미리 또 봄에 또꽃 보기 위해서 제가 또 분갈이를 해줘야죠. 예쁜 꽃과 예쁜 잎을 보기 위한 그런 대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냥 꽃이 막 피고 막저 전애들 혼자서 막 크고 그러진 않잖아요. 최대한 요즘 저희 지방 남부 지방이라 충분히 분갈이 할 시즌이에요. 저기 경기 북부 지방에서는 좀 춥다 해서 좀더 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겨울에도 했지만은 한겨울에도 했지만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도 좀 작고 해서 약간 분도 사이즈 이게 15cm 정도 되는 분인데요. 아까 비워놓은 분에다가 또 심어 주려고요. 바짝 말랐어도 애들이 그냥 겨울 잘 났습니다. 꽃 색감이 얘도 분이 좀 작았어요. 작년에 꽃 피우고 가을에 분갈이를 안 해줬었거든요. 이제 지금 분갈이 해주면 또꽃 예쁘게 보여주겠죠. 끝에 살짝이 뿌리만 살짝이 흙만 살짝이 털어주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꽃 피고 나서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또좀 삐죽삐죽 피어나온 애들 또 삽목도 좀 하고 하게요. 얘가 조금 물이 마르면 약간 조금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높은 분으로 아까 제가 분을 좀분 작은 분에서 조금 큰 분으로 옮겨주면서 항상 분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돌려 쓰고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조금 더큰 분으로, 조금 작은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업을 시킬 때마다 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완전, 이건 네 분이다. 이런 게 없어요, 집은. 형제 많은 집에 양말을 돌아가면서 신듯이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 집이.
형제 많은 집에 우리 시댁에 맨날 그런 소리 들었어요. 먼저 씻는 사람이 빵꾸 안난 양말 신고 그랬다고. 우리 같은 동성 형제들은 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자 남자 이렇게 되면 양말이 딱 구분돼 있고 옷도 딱 구분돼 있지만은 삼형제 뭐 사형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양말 먼저 신는 사람이 빵꾸 안난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신고 나중에 신는 사람은 이제 그들이 한거 신는다. 우리 집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산흙서커스 만들어 놨던 그 부분, 그 흙으로 지금 다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다육 전용 흙을 사서 어떻게 하면서 식물 흙은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별나라 가버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대충 잘 살고 있어요. 여름에 진짜 여름에 물 관리 잘 해줘야 되고 뭐. 특별히 뭐 해서 보내고 뭐 그런 애들이 없어가지고. 제라늄들도 우리 집에서 잘 자랄 거예요. 저는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 주의거든요. 식물 키우는 것도 다육이 키우고 다육이 처음 키우는 분들도 초보 때에는 항상 키워보고 먼저 키워봐야 공부도 하고 마찬가지로 제라늄도 쉬운 제라늄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 크게 실패 없이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짬짬이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우선은 처음 키워보는 것은 처음 뭐든지 처음 해보는 것은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보는 것이 낫지 싶어요. 꽃이 이쁘다고 무조건 걔를 들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연습 삼아서 국민 재량을 키워보고 고수님들 방에 가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키우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참고로 삼아서 모든 환경이 다 틀리고 키우는 흙도 틀리고, 같은 흙을 쓴다 해도 환경이 틀리죠. 이 집에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게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참고 삼아서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키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런 높이가 살짝 있으니까 살짝이 늘어져도 괜찮지 싶어요. 또물 주면 얘들이 또 힘이 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수영 잡아주는 삽목도 하고 초보가 할건다 합니다. 그래도 예쁘죠? 이쁜 애 앉혀주니까 또 인물이 더큰애 같이 더큰 크게 느껴져요. 더 대품처럼 느껴져요, 진짜.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제라늄이에요. 가지도 많고. 외목대가 아닌 이상 이렇게 풍성하면 좋죠. 봐요, 뒤태 앞태 다 예뻐요. 이렇게 포인트도 유난히 애견머리도 길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분하고 또잘 어울리죠. 봄꽃 예꽃 이제 분갈이 해줬으니까 꽃필때또 여러분들한테 자랑질할게요. 이상 우리 랜디 제라늄 분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